맞은 부분들은 싹 지워졌어요. 앉아서 제일 쉬워. 내가 진하게 그리면 안 되겠다. 처음에 할 때 내가 노령이 없어가지고 진하게 해가지고 지우니까. 지금 요 정도 그리고 있고, 예, 박스를 이용한 체크 무늬. 예쁩니다, 예쁩니다. 예쁠 것 같아. 동그라미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박스를 원래 깔고 앉으려고 갖고 온 용도인데, 지금 자로 쓰고 있어요. 오미 작가님 아이디어로 이 박스의 직선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선을 이렇게 그었거든요. 대박, 대박 아이템. 여기도 지금 박스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야. 이야, 지영 잘한다. 벌 그리는 거 봐. 이렇게 물티슈로 지워지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되게 수월해요. 물로 여기 물청소를 하듯이 싹 지우면 그림을 또 싹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 작업을 합니다. 요정도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요 여백을 이용해서 코리아라고 영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너무 잘하신다. 너무 예뻐, 예뻐. 위에서도 한번 찍자. 진짜 자유현상에 인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림이 너무 예뻐질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미국의 국화인 장미를 여기에다가 그릴 거고요. 얘들아, 선을 꼭 지켜서 색칠을 해주셔야 돼요. 선을 지키지 않으면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돼요. 우리 꼬꼬마랑 같이 색칠하고 있어요. 네, 눈사를 하고 있구나. 야, 아까 여기 애 너무 잘하고 갔는데? 코리아 색 잘해놓고 갔어. 예쁘게 잘 색칠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잘하네. 해가지고 삐죽삐죽 해주고 손으로 좀 문질러면 이게 퍼져요. 채워져. 그리고 또 여기 옆에는 이걸로 연보랑 이것도 쓰세요. 작아서 가냐? 비싼데? 비싼데? 비가 비에
정도가 오늘 있었는데 적당히 조금씩 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비가 오고 있어요. 안 들어가. 어디다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게 어셔버리거든요. 물에 지워지는 그림이 가장자리는 이제 많이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 아이고 우리 무궁화는 지워졌네요. 밖에 어차피 젖은 거는 이걸로 올려야 돼. 차라리 이렇게 해도. 이럴 때 우리 밥 먹자. 어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겨야지. 우산이 근데 없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뭐 보이세요? 와 이거 아프겠다. 지금 엄청 얼음 알갱이가 이런 게 떨어지고 있어 하늘에서. 지금 비는 그쳤는데 이제 이 정도 그림 비 맞은 부분들은 싹 지워졌어요. 오늘 수상 분필 제대로 증명하는데 이렇게 지워졌고 얼굴 없어졌고 이렇게 지금 됐고 가운데 70은 살짝 남아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또 똑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내일은 좀 성공적인 그림을 기대하면서. (1회가) 거의 다 끝났고요. 약간 수정은 해야 되지만 많이 해놨어요. 오늘도 아이들이 와서 예쁘게 색칠을 해는 모습을 한번 찍어볼게요. 볼래요? 그럼 거기 장갑 검은 거 끼시고요. 여기 실리콘 장갑 미디움 끼시고요. 새로 나가지고 쉬운 거를 한 대만 알려줄게. 옷 걸리는 거 여기다가 다리 살짝 껴버리세요. 이걸로 장미 색칠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색이 여기 않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 바탕 부분에 친구들이 색칠을 더 해주고 있어요. 나이 됐죠? 나이 됐죠?
지금 작업 몇 시부터 했지? 11시, 10시 반부터? 3시부터? 한 5시간? 5시간 정도 그림을 이제 다 종료하고 참가자들도 다 받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평택에서 이런 재밌는 행사에서 되게 뜻깊었고 되게 재밌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너무 가끔씩 올려서 되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자주 올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네요.